Times. 네, 깁슨 레스폴 59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에는 5구 머피랩 들으셨습니까? 네, 퍼즐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뭔가 약간 네, 밈처럼 네, 네 올해는 5구 레스폴 드십시오 네,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머피랩 드리십시오. 다음에 58 하잖아요? 네. 똑같이 물어볼 거고 57 하잖아요? 똑같은 멘트를 할 거예요. 올해 머피랩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6일 뭐 이제 335 머피랩 했으니까 5구 머피랩 335도 똑같이 여쭤볼 거고 네. 355가 나와도 똑같이 또 여쭤볼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네. 마시고 네. 그러니까 네. 올해는 이제 무난 인사다 머피랩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다 무난 인사를 한 번씩 다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행운을 기원하는 그렇죠. 네. 값진 년에 값진 기타 하나 드리라는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머피랩 인사를 은총 씨가 준비를 한답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네. 뭐 하겠다는데 뭐. 뭐 하겠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머피랩의 그린 레몬 페이드 헤비 에이지드 933530 모델인데 저희가 5구를 너무 많이 멋있다.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레몬만 갖고 와도 꽤 되죠. 꽤 돼요. 그래갖고 애초에 그냥 레몬은 빼고 그린 레몬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린 레몬 해서 지금 2021년도에 하나 했고 23년도에 하나 했는데 2021년도에 했던 그린 레몬은 83.5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고 그린 레몬은 둘 다 저희 둘이 했네요. 신 머피의 법칙 선생님이 이렇게 주셨고요. 이때가 거의 머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리고 저는 탑 머피 83.5 그리고 작년 4월에 했었던 게 1370만원 이번엔 1249만원 오 가격이 좀 내려갔네요. 올해 드려야 되겠는데 올해 드려야겠네. 올해 드려야겠네. 100만 떨어졌네. 돈 아끼네 이거. 이때는 79점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가성비가 99가 나오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죠. 네. 선생님은 머피랩이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저는 있어요. 스파클링 게인 하이가 짱짱하다 이렇게 해서 핫장기. 79점. 이게 네, 또 핫장기. 그리고 이제 그린 레몬이 또 워낙 또 인기가 있어요. 그 5구 컬러 안에서도 인기가 워낙 맞는 색 중에 하나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심지어. 노란색과 그린의 그 중간 영역 정도 되는 그 좀 약간 그거 이제 후숙이 덜 된 레몬 네. 색깔 아주 예쁩니다. 이게 또 뭐. 이게 그게 맞나요? 그 원래는 이 색이 아니었는데 그 오리지널 5구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햇빛에 많이 쐬고 해서 이렇게 변한 거를 보고 막 그걸 재현한 색.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게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렇군요. 네, 변질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이런 색깔이었는데 이게 발에서 이렇게 됐다. 뭔가 약간 의도를 갖고 한 색이 아니고 발견된 색이다. 네, 발견된 색. 그런 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그러면 그린 레몬 바로 스펙을 해볼게요. 1249만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99.5cm, 무게는 4.12kg, 두께는 49에 52 나옵니다. 12프레트 휘트라인은 82mm로 두툼하고요.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탑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 초콜릿 냄새가 납니다. 네.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에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라커피니시고 또 라이트웨이트 네, 또 라이트. 그놈의 라이트웨이트 네. 근데 왜 라이트웨이트는 항상 4kg 된 거야?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라이트웨이트를 해야 되는 진짜 거? 진짜 라이트웨이트를 해야 되는 애들 5kg가 넘었다고 안 했으면 막 이런 거 6kg 이런 애들은 네. 끄집어내야죠. 그렇습니다. 50th rounded medium C-shape 넥이고요. 클러스는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입니다. 싱글링이네 이번에. 네, 네, 지난 시간에 더블링이었죠. 네. 네, 나일론에 42.85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은 010 게이지 들어가 있네요.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5cm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커스텀 버크 알리쿠 3 마그넷 두 개가 올라가 있고요. 2 볼륨 2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 페이퍼 인 오일 캐퍼시터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마샬. 오, 와, 짱짱. 밸런스 장난 아닌데?
참은 어디서 나온 거야? 꽉 참의 이 밸런스의 이 짱짱함에 이거 뭐 어떻게 와 돼? 이거 이따 풀게인의 풀코드 한번 쳐봐야 되겠네요. 아이 좋다 좋다. 마샬이요. 마샬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공격적인 성향이 여기서 확 드러나긴 하네요. 좋습니다. 펜더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좋네요. 마시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와. 어우, 탱글탱글.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풀코드 한번 들어주세요. 와, 이거! 이거지, 이거지. 와.
진짜 풀코드 뭐, 끝났다. 이게 뭐 많이 칠 필요가 없네요. 이게 다다. 이미 끝났어. 야, 너무 아. 멋있다. 야, 이거 진짜 다 들리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신기해. 아, 매번 아, 할 때마다 신기해. 매번 할 때마다. 아, 대박입니다, 진짜. 와. 이 청량감과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산미. 산미가 있어.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스파클링. 하이가 짱짱하다. 이런 거 다 아, 네. 핫짱기. 핫짱기. 아, 정말 좋습니다. 네, 아, 그럼 너무 좋아.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앱솔루트 보드카 레몬 맛. 어, 앱솔루트 보드카. 와, 선생님 어떻게 저랑 네. 또 비슷한 이 생각을 또 이게 김치잖아. 어, 앱보레. 앱보레. 아, 제가 뭐 드리려고 했냐면 위스키, 어. 네. 꼬냑, 어. 꼬냑, 그리고 럼, 예. 어. 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샴페인. 어. 요렇게 그러니까 모든 술이 다 담겨 있는 거 같다. 어, 제가 뭐 윗꼬럼샴. 어, 거기에 윗꼬럼샴. 윗꼬럼샴. 네, 윗꼬럼샴 좋네요. 윗꼬럼샴 좋다. 그래서 와인 같은 분위기는 좀 안 가고 독주. 다 애들 약간 좀 독주 이 살아 있는.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샴페인만 약간 좀 산미가 좀 있어. 아, 그러게요. 스파클링도 있고. 선생님은 애뽀레. 은총 씨는 윗꼬럼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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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아요. 뭔가 약간 그 착착 감기네요. 뭔가 말이 윗꼬럼샴. 네. 앞으로 오구를 쳤을 때 윗꼬럼샴 같은 느낌이 안 나면 약간 좀 좀 아쉽다. 아쉽다고 하면 도수가 좀 낮네. 낮네 이렇게 하면 도수가 좀 있네요.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뚫어버리는 개인, 그 어떤 개인에도 무너지지 않는 밸런스, 이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순에서 착안해서 모순, 깁슨 말고 모순. 네. 무엇은 오늘은 그 설명을 한 줄 많이 적어야 돼.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든 뚫는 개인. 예. 근데 아무리 개인이 높아져도 무너지지 않는 밸런스. 밸런스. 이게 풀 코드 딱 쳤을 때 끝나잖아요, 설명이. 네. 어. 다음에 무엇은 뭐라서 왜 이거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은총아 너는 왜 윗꼬럼 뭐냐? 윗꼬럼샴이 뭐냐? 뭐 히뚜루마뚜루 그런 건가? 그러면서 또 그런다고 맞죠? 맞아, 약간 그렇게 아 오늘 있어. 위험한 거 많아요 지금. 맞아요. 벌벌 그 아까 벌벌기 벌벌싸도 그렇고 벌벌싸 그걸 벌벌디 벌벌싸다 그걸로만 하지만 영 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죠. 벌벌디 벌벌싸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1점이고 네. 은총씨는 사운드 38, 가성비 8, 편의성 14, 디자인 20. 사람이 극단적이야.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그 무게가 저는 3kg대였으면 가성비를 또 아 가성비를 한다. 유저빌리티를 더 주거든요. 근데 저는 4kg 넘어가면은 아 이거 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연주감이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것들 레스폴은 분명히 무게도 레스폴은 3.67 네. 되면 정말 너무 좋고 너무 좋죠. 네. 근데 3.67짜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3.89만 돼도 땡큐고 땡큐고 4 넘어가면 좀 그렇고 4.34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유저빌리티가 좀 까야 되겠다. 이거 기타가 사람을 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37,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80, 평균 80.33. 지난번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선생님이랑 저랑은 그때 99였기 때문에 지금 10십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네. 은총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여기 84를 줘놓고 디자인은 20을 줬어요. 아 그럼요. 네, 근본인데. 근본이죠. 근데 와, 센치, 정말 예쁩니다. 이거 뭐 센티미터당 12만 원. 네 맞아요. 센치당 12만 원. 1cm씩 사라 그래. 1cm씩. 아. 하루에 1cm씩. 오 올해 몇 cm나 사셨어요? 아니 저 이제 한 7cm 샀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참 여러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긴 좋네요. 4kg면 10kg당 얼마야? 키로당 300이죠. 키로당 300. 와 키로당 비싸네요. 아 키로당 300이네요. 네 키로당 300이에요. 키로당 300짜리 생선이 있어요? 키로당 300짜리는 없죠. 없죠. 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겠죠? 네, 키로당 300은 없고 최상급 참치. 최상급 와규 이런 와규. 것들이 100g당 10만 원을 뭐 넘어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 아무리 비싼 소고기도 키로당으로 따지면 이 가격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네. 엄청 비싼 거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게당으로 치면은 차라리 뭐 이걸 사면 뭐 통나무 한 10kg짜리 서비스를 주는데. 아니 이거를 구매하는 거를 서로 납득을 해보려고 뭐 생선에 배우... 비교하고 있어 지금. 안돼 안돼. 뭐 다 비교를 해도 안돼 안돼. 정말 비쌉니다. 네, 1249만 원짜리. 하지만 그만큼 정말 멋진 디자인과 사운드를 멋집니다. 네, 보여주었던 멋져요. 기타. 네, 다음 시간에 또 은총 씨와 함께 멋진 기타 가지고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올해는 꼭 들이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이제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 네, 수고하셨습니다.